아, 저는 근데 여기 사랑과 전쟁 하기 전에 한번 미팅을 했었어요. 감독님하고 오디션 같은. 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보고 너무 어려 보이는데 너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를 이제 돌려보내셨어요. 몇 살이었었는데? 그때가 25살? 아, 진짜요? 네, 어려 보인다고 이런 얘기, 이런 연기 못할 거라고 돌려보내셨는데, 예. 제가 우연찮게, 아니, 매니저분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서, 자기네 회사 소속 여자 배우가 내일 사랑과 전쟁 주인공으로 촬영을 나가야 되는데, 제 사랑의 부담감을 느껴서 잠수를 탄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내일 촬영이. 전문용어 나오죠. 아, 맞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뭐 다이버스를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도와달라고 촬영이 펑크날 순 없으니까 네가 내일 와서 이걸 대신 해달라고 하루 전날? 네 근데 사실 좀 자신도 없었어요. 회사도 외워야 되죠. 네, 근데 갑자기 넌 너무 어리고 이런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저를 돌려보낸 그 감독님한테 갑자기 복수를 하고 싶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럼 오케이 내가 해보겠다. 밤을 꼴딱 새고 현장에 나타나서 정신없이 정말 촬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유혹한 눈빛을 쳐다본다. 어떻게 하지 하고 쳐다보는데 유혹이 됐나봐요. 왜냐면 알겠어. 어떻게 하지 하고 쳐다봤. 그러니까 이게 잠안 자고 같잖아요. 네? 잠을 안 자고 밤을 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몽롱한 게 풀어진 듯한 눈빛이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 행동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나 봐요, 그냥. 아니 그렇게 방송 나가고 보고 가족들이 좀 뭐래요? 좀 걱정하시지 않았어요? 시집도 못 가고 왔다 걱정도 하시고 지금 진짜 못 가고 있잖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이제 관련 얘기하고 소문을 들어봤더니 저 아버님이 신학대학 가기 이렇게 바라셨대요. 그건 저예요. 그렇죠?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조용히 애들 잘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과 전쟁에서 불륜녀, 막 이혼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저희 아빠도 왜 하필이면 다시 시작했는데 또 그런 역할을 하느냐. 뭐 아빠는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셔서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랑과 전쟁으로 또 이렇게 해피투게더도 나오고 요즘은 아빠한테 인터뷰도 많이 가시거든요. 아빠랑 예, 아빠랑 지금 좋아하시겠네. 저희 하시는 말씀이 부부 동반 모임에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 시설을 이제 즐기시는 거죠. 어디 가지고 딱 세팅 제대로 하고 저랑 같이 팔짱 끼고 들어가면 아빠 좀 놀래시잖아요. 엄마가 안 오고 젊은 아가씨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있다 보면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걸 요즘 많이 즐기고 아버지가 아빠도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디 저희 아빠도 항상 어디 가실 때 저랑 같이 가시려고 그러고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도 어디 피부과 같은 데 가시면 연예인 되시든다. 영화 씨는 원래 연기가 꿈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저는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노래 굉장히 그래요? 제가 거기 아침에 저쪽 유재 씨 가는 방송 몇 번 봤어요. 보셨어요? 노래를 너무 잘 그래서 트로트 가수 제가 기획사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잘하시는구나. 약간 콧소리 나잖아요. 심수봉 씨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 있잖아.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심수봉 조금만 더. 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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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주현미. 아 내가 한 주현미 씨 노래. 아 내가 한 주현미 씨 노래. 자기 색깔이 상당히 빛도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제2의 장윤정이네. 나랑 계약합시다. 아니 그러면 트로트 가수가 꿈이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가는 때 연기 학원을 시험 보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말 때, 2학년 그 초 때 드라마. 네, 청춘 드라마 오디션을 보고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가수해도 지금 될 것 같아요. 댄스 가수로 해야 돼. 아니 트로트 가수로 해야 돼. 곡 좀 달라 그래. 곡 좀. 타이핑이님한테. 방세금 타이핑이 곡은 안 되고. 타이핑 노래 몇 개. 아침에 저는요 저 박명수 씨 목소리를 잠깨요. 왜요? 제가 그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서 난 따라란 딴 박자를.